안녕하세요. 골코맘이에요. 오늘은 세브 마지막 날 저희가 그 해적 투어라고 망날팩을 한거 영상을 정리를 해봤어요. 리조트에서 자, 이제 마지막 사랑합니다. 국방 인사를 하고 픽업 온 차를 타고 이렇게 그 필리핀 거리를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제로미가 첫날부터 되게 신기했나 봐요. 이 환경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첫날에는 되게 놀래서 동그래졌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그 마지막 날이라 놀라진 않는 것 같아요. 도로 비포장,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천막 같은 데에서 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런지, 덴저러스하지 않는지.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호주가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조금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선거에 의해서 나라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좀 마음이 그렇죠. 저는 여기 7년 전에 한달 이상을 세부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기억이 나요. 그 도로가 없어진 도로가 아니라 그대로 있던 도로에 이제 천막하고 건물이 조금 더 생긴 거거든요. 도로 좀 조금 깔리고.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그렇긴 했어요, 저는. 그 리조트 이런 것만 더 좋아지고, 이런 주변 환경이 같이 공존한다기보다는 너무 이게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리조트는 더 좋아지고 도시는 더 좋아지는데 이 중간에 있는 국민들은 별로 성장하지 않았다?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다? 그런 게좀 아쉬웠어요. 이제 점심 먹으러 왔어요. 저희는 이제 밥을 많이 먹고 나와서 조식을 룸서비스를 해서 먹고 나와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오긴 했는데 그래도 밥을 먹으니 좋긴 했어요. 자, 이제 그 호핑이 시작됐는데 여기 도움 주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팁이나 이런 걸좀 넉넉하게 주고 올 걸, 조금 더 주고 올걸 아쉬움이 남네요. 아이들하고도 두 명이, 아이가 두 명이니까 아이 두 명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필리핀은 베이비시터의 이 서비스가 너무 좋았어요. 한참 낚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짜파게티 아이들 해주고요. 저희는 이제 라면을 끓여주더라고요. 여기는 식사 포함이 아니어서 옛날에는 호핑 투어 갔을 때 스마일이라는 데 갔었는데 안에서 꼬치를 구워줬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그런 좀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 친구들도, 애기들 있는 친구들도 잘 놀아주고.
호핑 투어는 이렇게 술이나 이런 것들이 무제한이에요. 근데 저희랑은 관계가 없었는데 그냥 이런 문화도 있구나 좀 즐겨보고 싶었어요. 아이들하고 저희가 워낙 이런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진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이라. 이후에 마사지 샵을 갔고요. 그리고 식사도 하러 갔고, 근데 마사지 샵은 아이비를 갔는데 그건 별로 이제 아이가 있으실 경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마사지 샵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제가 했던 데보다는 다른 곳을 추천드려요. 거기는 이제 가족룸에 욕실이 없어서 저희가 되게 불편하게 사용했거든요. 돈은 더 내더라도 커플들보다 돈은 더 내잖아요. 가족 페이라. 근데도 별로 저희가 혜택을 보지 못했으니 가족 그 마사지 샵은 딱.